나왔네요. 알고 있지만의 박재현. 아, 나 진짜 내가 송강 씨한테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금 그 미대 오빠가 광진구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송강 씨가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 대견하다,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도전을 두려워, 뭐 발레, 조소공예, 정말 다양한 뭔가를 계속 배우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네. 걸 배우고 싶어요, 송강 씨? 앞으로 액션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근데 보면 습득은 어렸을 때부터 쳤었어요. 네. 운동도 그리고, 잘했고. 네. 발레도 이번에 배웠고. 처음 했고. 네. 그런데 체로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네. 그리고 네, 조소공예까지 이렇게 뭐지? 거기서 보면 정말 대단한 설치물을 만들잖아요. 나비 네, 맞아요. 해서. 네. 거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네. 이제 용접을 배웠었어요. 아, 용접까지. 직접. 아, 근데 용접이요? 여기서 용접 이렇게 정말 역동적인 캐릭터들을 소화해냈고